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상담실장이 고객에게 혼난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59년생, 60대 중반이죠. 양악기를 4년째 아주 잘 쓰고 있고, 양악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잘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우리 선생님처럼 잘 쓰는 분이 드문데 정말 잘 쓰시네요 라고 할 정도로 잘 쓰는 분인데, 이제 이 모임이 있잖아요. 연세가 들면 또 해외여행 가는 모임이. 그래서 좀 장기간 가셔야 되나 봐요. 근데 양압기를 이게 넣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방을 하나 더 넣어야 되고, 또 해외여행 가려면 또 그렇죠, 수화물 규정들 있잖아요. 양압기 하나 드니까 캐리어가 다 차는 거라. 그래서 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거예요. 여행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오신 거예요. 고민을 이제 들어보니, 뭐 양압기 잘 적어줘서 뭐 다른 건 걱정이 안 됐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양압기를 쓸 수도 없고, 이게 자다가 옆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겁니다.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내가 양압기를 안 쓰면 머리도 아프고 자다가 자주 깨고 다음날 컨디션 엉망인데, 이거 들고 가자니 고민이고 안 들고 가자니 고민이고, 이거 참 내가 요즘 고민이 많다. 이거 해결이 되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통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는 살짝 덮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고 있어요. 그리고 턱이 뒤로 이렇게 밀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바이오가드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뭐 일반적인 이런 구조에서도 효과를 잘 보는데, 이런 구조라면은 아주 더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워낙 병원에서 양압기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세뇌를 받고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양압기보다 효과는 있겠죠? 양압기 정도 효과 있을까요? 양압기보다 어느 정도 효과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게 사실 100%도 아니고 100%도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 한 7, 80% 정도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요. 좀 뭐 한 2, 30% 정도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이처럼 혀가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본인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7, 80%가 아니고 2, 30% 또는 10% 아주 힘들게 돼야 되는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봐야 뭐 효과가 좋을지 부족할지 뭐 그런 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고민을 너무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제도 있습니다. 뭐 어떤 제도요? 저희가 환불 제도라는 게 있어요. 했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정말 쓰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손해보고 우리 고객님도 손해보고, 잘 쓰면 서로 좋지만 못 쓰면 서로 손해인, 뭐 그래서 그 손해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으니 우리도 그 손해를 서로 반반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제 해서 하시게 됐습니다.
잘 만들어서 착용 이제 첫날 세팅하는 날도 아이고 내가 섣불리 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아이고 어찌나 걱정을 하셨는지 저도 참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맞춰서 보내드렸죠. 그럼 첫날 걱정이 되어서 양압기 쓰고 바이오가드 하고 그러고 잤대요. 근데 사실 첫날에 뭐 안 한 것처럼 편하게 하겠어요. 첫날에는 이제 턱도 불편하고 뭐 이빨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자다가 한번 빼고 잤대요. 한 3일 쓰니까 이제 안 빼고 잘 자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용기를 내어서 양압기를 벗고 바이오가드만 쓰고 잤대요. 그랬더니 옆에 주무시는 사모님이 오, 양압기 소리도 안 나고 코골이서도 안 나니까 되게 좋은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이제 사모님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한스름 덜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 여행을 가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당연히 딱 끼고 갔는데 주변에서 코골이 소리가 상당히 들려서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늘도 안 굴고 자꾸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로 양압기 없이 갔는데도 안심이 되니까 잠도 잘 자고 옆에서도 잘 자고 본인도 잘 자고 다음날 컨디션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4년 동안이나 양압기 쓰느라고 내가 얼마 고생을 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여행 다녀서 우리 상담실장에 전화한 거예요. 아니 그때 상담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그런 고민을 며칠 동안 안 했을 텐데 상담 좀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혼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뭐 100% 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써보면서 좋은 효과를 볼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드립니다. 이 장치가 아니면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다른 디자인을 해서라도 잘 쓸 수 있게 효과 잘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양압기가 힘들면 오시고요. 양압기 쓰기가 두려워도 오시고요. 수술하기 전에 해봐도 좋고요. 사실 혀가드이고 하시는 분들이 100에 한두 명은 있거든요. 요걸로 안 되는 분들이 요거까지 하는데 그게 100에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요걸로 90% 이상은 된다는 거거든요. 믿고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우리 상담실장 혼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